왜 뭐죠? 무슨 일이죠? 오늘부터 일을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1위 음원 차트. 저의 기도. 오늘부터 1위라는 제목에서 오는 그게 좀 있죠. 기운이 잘 될 것 같은 기운이.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윈 파이팅. 파이팅. 촬영장에서 면접이 온 것 같습니다. 사례를 제 뮤직비디오 남자 주인공으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사례인가? 사례가 맞는 건가? 그때 정말 한겨울이었는데 너무나도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약간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고. 이제는 얼굴로 그만 잘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별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별명대로 더욱 더 미남이 되셨으면 하는 케? 그러니까 케이윈의 케? 미남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요새 케미스트리에서 케미 남녀간의 케미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케미 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남을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음 질문 주세요. 케이윈 씨? 케이윈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술자리에서 한번 뵀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팬으로 남는 걸로. 사실 본명도 모르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이. 계속 서로 빚지고 빚 갚는 사이. 저희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입니다. 저 앨범 나와서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형이 가식 떨지 마 라면서 굉장히 왔어? 오늘 안 늦었어? 평소 또 안 늦었어? 이상하다. 맨날 또 오늘 안 늦었어? 사랑이 덤기게 하면 또 가식적이라고 싫어하실 텐데. 이런 거 하고 해주시다 하면서 맨날 이런 것만 시키고. 지치셨어요? 갚으세요.